누구의 집일까요? 저의 허락도 없이 어느 날부터 저의 주방 난간에 이렇게 집을 짓고 있네요. 4월 달에 우연히 나무 가지를 모아놓는 걸 보았는데요. 이렇게 집주인이 없는 사이에 제가 몰래 들여다보게 되었답니다. 과연 누구의 집일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. 바로 요 녀석이에요, 집주인이. 꼬리는 아주 길고 정말 예쁘게 생겼죠? 요 아이의 이름은 바로 물가치입니다. 아이고, 집을 짓느냐고 두 마리가 분주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집을 짓고 있습니다. 또 집주인이 없는 사이에 들여다보긴 했는데요. 뭔 일이죠? 이렇게 먹이를 주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. 이날은 6월 1일 날이었어요. 무슨 일이 생겼을까? 혹시 알이라도 나온 건 아닐까? 굉장히 궁금했습니다. 근데 보이시나요? 지금 새가 앉아 있어요. 아마 알 나느냐고 고생했다고 먹이를 전해줬나 봐요. 보세요, 이렇게 알을 낳았답니다. 알을 네 마리, 네 개의 알을 이렇게 낳았는데요. 16일 날 또 보니까 알이 더 늘어났어요. 네 개였었는데 일곱 개로. 한 번에 안 낳고 새는 이렇게 며칠 상간으로 이렇게 낳는데, 요 알이 한꺼번에 부화하기 위해서 처음 난 알을 나중에 난 알이랑 함께 이렇게 품는다고 합니다. 그러던 어느 날, 6월 21일 날, 이렇게 알이, 알에서 아이들이 깨어나고 있네요. 보이시나요? 저 움직이는 거. 너무나도 신기합니다. 제가 항상 늦게 집에 와서 좀 설거지도 하고 주방에서 뭘 하다 보면 좀 시끄러워서 좀 신경이 쓰였어요. 요 아이들이 시끄러운데 어떻게 잘 부화를 잘 시킬 수 있을까 내심 걱정을 했는데,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알에서 깨어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천만 다행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. 또 이렇게 잘 깨어나줘서 아이들에게 고맙기도 하고요. 정말 하나의 생명이 이렇게 탄생하는 게 너무나도 신기하답니다. 이렇게 꼬물꼬물 살겠다고 이렇게 숨도 쉬고 있는 걸 보니까 요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지 참. 요거는 지금 며칠 지났어요. 24일 날 이렇게 또 다시 엄마 없는 사이에 영상에 담았는데요. 아직 두 개의 알은 깨어나지를 못했네요. 그래도 조금 크긴 했는데 아직 털이 없네요. 이 아이들은 털이 한창 걸릴까요? 지금 6월 1일 날 알 낳아서 지금 21일 날 이렇게 깨어났으니까 한 20일 만에 알에서 부화하는 거군요. 보통 15일에서 20일 이렇게 알에서 부화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요 나머지 두 알은 언제 깨어날까요? 잘 깨어났으면 좋을 텐데. 어떻게. 지금 제 눈에는 세 마리로 보이네요. 네 마리, 분명히 네 마리를 낳았는데 지금 세 마리만 이렇게 몸도 가누지도 못하고 간신히 숨만 쉬고 있습니다. 엄마는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겠죠? 이 아이들을 위해서. 너무나도 신기합니다. 7월 1일 날 아침 엄마가 없는 사이에 제가 또 몰래 들여다보았죠.
털이 그래도 뽀송뽀송 났어요. 근데 부화하지 않은 알도 안 보이고 이렇게 두 마리만 제 눈에 보이네요. 무슨 일일까요? 아, 근데 한 마리가 조금 이상하죠? 한 마리는 분명히 숨을 쉬고 있는데 한 마리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.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. 아, 요 며칠 비가 많이 와서 좀 걱정이 되었었거든요. 근데 7월 2일 날 또 다시 엄마가 없는 사이 이렇게 봤는데 한 마리만 남았어요. 한 마리는 또 어디 갔을까요? 아, 이 아이들은 다른 곳에, 여기는 좀 불안전해 보였나 봐요.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듯 합니다. 제비처럼 날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한 곳에 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크면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다 옮겨주는 듯 합니다. 아무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. 무슨 일일까요?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굉장히 궁금하답니다. 어머나, 빈집이 되었습니다. 여기는 지금 물같이, 저희가 5월달에 이곳에 집을 짓고 있는 걸 발견을 했거든요. 그동안 이 아이들이 여기서 집을 지어서 알을 낳고 알을 품고 그 다음에 부화해서 이곳에서 생활을 했었거든요. 근데 어제 마지막 한 마리만 봤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빈집이 되었네요. 이제 아가들이 이제 좀 크니까 여기는 좀 불안전해 보였었나 봐요.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아이들 이제 훈련시키고 하려고 데리고 갔나 봐요. 이제 빈집이 되었는데요. 과연 이 물가치집 또 아이들이 와서 이곳에서 또 생활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. 이거는 그냥 둬야 되겠죠? 어쩜 이렇게 집을 잘 지었을까요? 우리 이곳에서 살던 물가치들 어디 가서든지 건강하게 천적 만나지 말고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